네, 주간 EPL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들 좀 털어야 됩니다. 이탈리아 것들 이거. 와, 난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네. 네. 심지어 나는 이렇게 등실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성급한 팬들 일부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거는 이거 스콜라리보다 아래다. 아. 벌써 이런 얘기까지. 네, 네, 네. 이건 로마니의 최악의 감독 아니냐. 거의 안비보. 안드레스 빌라스보아스 정도 수준이 아니냐라. 이건 너무 좀 과장인데 그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 행보가 실망스럽다. 그렇지. 지금 순위 방어는 초반에 좀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나름 좀 해 주고 있지만 간당간당하다. 아, 이거 지금 한 단계만 내려오면 이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이 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이죠? 두 명인데요. 네. 조르지뉴 앤 마우리치오 사리. 첼시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와 감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르지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이 선수가 첼시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실력인가요? 조르지뉴, 지금 아. 바닥에 드러난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네. 있죠. 요즘 유행하는 거, 흑우. 어, 네. 흑우를 흑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아직 조르지뉴 믿는 흑우 없제? 이렇게. 저는 조르지뉴 여기서 끝이라고 봅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진짜 끝이라고 벌써? 봅니다. 벌써? 네. 와. 아니, 없어요. 네. 아, 물론 옆에서 누가 존나게 쓰러진 선수가 있었다면. 야, 근데 막 캉트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 캉트는 앞에 있으니까, 지금. 아이고. 네, 이렇게 조르징뉴를 차라리 난 포변을 해서 한 단계 위에서 뛰게 한다. 차라리 칸트 자리에서 뛰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번뜩이는 어떤 그 패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파브레가스랑 다를 게 없다고 봐요. 파브레가스는 이거보다 패스를 훨씬 잘했죠. 아, 근데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침을 존나 뱉고 댕겨서 이 새끼가. 그러니까, 같은 새끼긴 한데. 아니, 어쨌든. 이 새끼가 그래도 패스는 잘했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그렇지.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방송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네. 네. 아, 그 새끼. 새끼긴 해요. 네, 네, 맞아요. 패스는 잘해. 뭐 아스날 팬 입장에서 볼 수 있겠죠. 인성이 안 돼 네. 있는 네. 새끼라 그렇지. 저는 뭐 파브레가스에 대한 뭐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도 네. 합니다. 어. 네. 하여튼 그 새끼가 축구는 잘했는데 네. 얘는 그런 패스가 없다. 그렇지. 네. 근데 파브레가스도 못 뛰었잖아. 그렇지.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맞아요. 압박이 오면 취약하다며. 아니 그런 새끼도 축구를 그래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뛰질 못했는데. 야, 네가 자주 파브레가스 얘기하면 야 쟤는. 공간만 내주면 큰일 날 애다. 그래서 제가 파브레가스랑 상대하는 팀을 봤을 때 쟤를 내비두면 안 된다. 쟤는 막으면 막히는 애예요. 근데 그냥 두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파브레가스만큼 패스하는 선수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4차원의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입체적으로 봐 공간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오는데 새끼라 그렇지. 근데 조르지뉴는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래 이게 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르지뉴 막는 방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흑우라가 됐기 때문에 EPL 19개 팀 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알아. 아, 쟤 막으면 돼. 그냥 옆에서 치면 되거든. 막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압박해주면 돼. 그 파브레가스랑 뭐가 다르냐고. 그렇지. 네. 막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니, 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리오 퍼디넌드, 맨유 레전드가 조르지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 어. 아, 뛰게 할 명분이 없다. 거기 명분 없다설을 제기했습니다. 그 명분이 뭔가요? 자, 1번. 네. 조르지뉴가 잘하는 건 안다. 경기 템포 조절. 그거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걔 미드필더다.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수비를 하거나 공격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 모든 축구가 그렇잖아. 그렇지. 수비를 하거나 공격을 해야 된다. 자, 미드필더? 미친 듯이 뛰어줘서 수비를 해줘야 된다. 미친 듯이 뛰어줘야 된다. 어, 하잖아, 그렇게. 칸테가 사실, 막 올라가서 옛날에, 옛날 포메이션에서. 포지션에서 네. 막 수비하다가 올라가가지고 막 슈팅 하나 하고 패스 하나 하고 그게 약간 성공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 귀여워 아 잘한다 칸테 올라와서 저런 것도 해 네. 했던 이유가 수비를 존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 끊어주니까 그래 그렇게 해주니까 조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지. 미드필더는 미친 듯이 뛰어줘야 된다 강팀이라 할 때. 그런데 조르지뉴는 많이 못 뛴다. 수비가 안 돼. 아니 일단 많이 못 뛰어. 그럼 뭐가 돼? 수비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 그럼 공격은 잘하냐? 이게 뭐 조립 잘하는데 패스가 거의 2,000번에 가깝대, 조르지뉴가. 패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네네. 근데, 어시스트 몇 개야? 0개. 아, 0개밖에 안 돼? 0개예요. 물론, 조르지뉴가 파브레가스처럼 킬패스를 날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 퍼디난드 입장에선, 뛰지도 못해서 수비도 못해. 그러면 패스로 존나 하는데 어시스트는 있어? 그것도 안 돼. 안 돼. 그럼 뭘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존나 답답해. 도대체 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만하다. 그렇지. 스탯으로도 안 되고, 보기에도 답답하고.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세요. 첼시의 몇 경기를 볼 때마다 조르지뉴 어딨지라고 찾아야 돼요. 그래. 그런, 조르지뉴 어딨지 하고 보면 어딨는지 아십니까? 그럼 여기서 막 밀리고 있어. 막 넘어지고 있어. 그럼, 조르지뉴다! 이거야. 오늘 방송 되게 열심히 하네. 아, 그래요? 아, 어제 잠을 좀 푹 자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아, 보기 좋아요. 아, 간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아,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한 4시간을 바짝 자가지고, 네. 아, 좋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슨 테러를 당했죠? 누워있는데. 네. 왕! 하면서, 자은이가. 아. 퍽! 하고 오는 아. 거예요. 아.
어! 근데 내가 화를 못 냈잖아. 아, 화를 못 내지. 어, 어 잘하다 왜? 그러니까. 강아지야. 아, 그래, 싸움 우리가 같이. 어, 근데 속으로, 어. 진짜 욕은 못하고. 근데, 어. 아, 그때도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네. 혹시나 자세가 이상했다거나. 그럼 자, 그러면 자, 잘못하면 이게 다치잖아. 잔이가 다칠 수 있잖아. 아, 그럼 잔이 이러면 아, 잔이 다쳐. 그래.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뒤숭숭하게 일어났어요. 아, 네, 네, 네. 생각보다 한 시간 덜,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덜 자고 아.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가 네. 되게 어제 늦게 잤잖아요. 늦게 잤잖아요. 네. 잠이 보상성이라 네. 실제로 피로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보다 한 시간 못 자죠. 그러면. 어. 한 시간 못 잤어. 네. 아, 피곤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이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잠은. 네. 그러면서 저 얼러벌러 왔는데. 네.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 찾아야 된다. 저기서 당하고 있는 사람, 어딨지? 그러면 그래서 밀려 넘어지고 있는 애가 조르지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11명 중에 골키퍼도 막 선방 존나 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드플레이 10명 중에 눈에 띄는 선수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나, 첼시 정도에서 뛰는 선수면, 그래도 경기당 뭐 한두 번 정도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몇 경기 연속 조르지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나야 되는 것이 사리의 뇌입니다. 뇌. 네, 네. 그런데 빛이 안 난다? 그러니까 조금 덜 티나더라도 경기에 되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이 결국엔 보이거든요. 90분 내내. 근데 조르지뉴 그게 아니야. 우리가 뭐 생로 병사 같은 데 보면 네. 뇌 같은 거 이제 CG로 보여주잖아. 아, 그렇지. 거기서 뭐 뉴런 현상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 뉴런 뉴런. 네. 뭐 반짝반짝하는 이런 CG를 넣는다고 눈 뻥, 뭐 머리에서 뻥, 그렇게 신경. 신경이 뻥, 막 움직이는 뻥, 거.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뇌를 보여줄 때는 어둑침침하게 그래, 보여준다고. 시커멓게 되게. 그다음에 사람 표정도 막 이러고 이렇게 됐단 말. 그래. 그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백이 지금 너무 활발하지 않아서 패스의 선택지가 적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풀백을 데리고 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뭐 알론소도 단점이 있는 그 풀백이고 그래, 인정해. 알론소랑 아스피쿠에타는 둘 다 제가 봤을 때 바꾸긴 해야 돼요. 둘 다 바꾸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스피쿠에타가 전 그렇게 나쁜 풀백이냐 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긴 하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근데 그럼 또 어떤 풀백 사올 건데? 그러니까 다른 정말 멋있 그러니까 비싼 괜찮은 풀백들이 있는 거 알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를 다 보유할 수는 없단 아니,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 보유했다 치자고 이 선수 저 선수 좋은 선수 다 갖다 끼면 못하는 선수가 어디 그렇지. 있나? 일단 알론소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격적인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도 원래 인정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렇죠. 그것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래서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알론소가 죽었어요. 봐. 아. 죽었어. 알론소가 죽었어. 알론소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과연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조르지뉴 때문에 죽은 거냐 아니면 풀백 때문에 조르지뉴가 죽은 거냐 이것도 그러면 세 명이 등신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다 마탱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왜 마탱이 갔냐. 그럼 우리가 이어서 쌀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이제 쌀이 얘기하기 직전에 네. 마지막으로 퍼디넌드가 형이랑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캉테 내려라. 아 그거는 조르지뉴 빼라. 그리고 칸테가 앞쪽에서 득점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감독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성공하는 경기도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칸테를 내는 게 낫죠. 아스날이 제가 봤을 때 대단히 완벽한 팀이 아니에요. 불구하고 라카제트나 오바메양이 눈에 띄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날 많이 경기에서 많이 있었죠. 왜 있었냐. 그 앞에서 바리케이트가 없었단 그렇지. 말이에요. 조르지뉴가 그 역할을 못해. 그러면 조르지뉴 알았어 수비하지 마 새끼야. 그럼 공격이나 패스를 잘해 하냐고.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저것도 아니야. 넘어지고 있고.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 칸테를 내리란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칸테가 거기 있었으면 승리할지 못할지언정. 비기는 이긴 아니니까 그들을 막을 수는 있다는 거지. 칸테 right. 원래 그걸 하니까. Correct.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쌀의 전술적인 얘기는 이미 저희가 누차한 바 있으니까 빼고 쌀이 최근에 리그 9경기 4패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첼시의 포메이션은 지나가던 개도 예상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케파, 아스필리쿠에타, 루이디거, 다비드 루이즈, 알론소,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 페드로, 윌리안, 아자르. 그리고 쓱 바꾸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저기서 존 씨라고 준비하고 네. 바클리 US 네이비 네, 네. 브루스 바클리가 코바치치랑 바뀝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지루가 거기서 바깥에서 똥 싸고 나와요. 이게 막 나오고 있으면 윌리안이랑 바꿔줍니다. 그 밖에 없어. 네. 그 다음에 페드로 그러면 이제 또 바이언이랑 막 링크가 나오고 있는 오도이랑 바꿉니다. 맨날 그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해돼요. 콘테가 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스쿼드 봐라. 영이 필요하다, 영이 필요하다. 콘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콘테가 똑같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놈의 백스리 좀 버려라. 그러면서 나갔죠, 어쨌든. 네. 나갔는데, 사리들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첼시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영입을 하고 있고, 뭐, 프리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름에 오겠고, 이거에도 거의 이제 올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짚어드립니다. 네네. 그렇게 된 상황. 인데 어쨌든 지금에 있는 자원에서도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그 본인의 어떤 고집스러운 하나의 전술에 집착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 최전방에 모라타가 등신이기 때문에 쓸 선수 없다는 거 안다. 그 득점력이 이제 저조하잖아요. 그런 거 알지만 그러면 지르를 좀 더 빨리 쓰는 지르를 써야지. 네. 아니 도대체 왜 맨날 아자르를 퍼스트 나인으로 쓰면서 낭비라는 데다가 알론소가 그쪽으로 쇄도를 하는 이상한 전술을 쓰냐고. 지르가 사실 지금 몇 경기 내내 12월달에 득점하고 지금 득점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르의 뛰는 그런 스탯을 본다면 출자 시간을 본다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구에서도 구원 투수가 그렇게 컨디션 조절하기 힘들다며. 그래 어렵지. 언제 나갈지 몰라서. 그러니까. 차라리 선발처럼 4일 5일마다 따박따박 나오면. 아니면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 투수는 매일 딱딱딱 나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 조절이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계속 불편해서 씨발 공만 던지고 있다가. 언제든 나갈 줄 모르고 계속 그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지루가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감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지. 없습니다. 네, 제가 사석에서 국내 얘기입니다. 국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같은 동료 선수들끼리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 좀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좀 저도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 사석입니다. 근데 앞에 선수에게 물어보더라고. 야 솔직히 나같이 나가면 골 넣겠냐? 나같이 뛰기면 골 못 넣어. 감 올라왔대, 씨발. 안 뛰겨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되면은, 감 떨어진다고. 안 그러냐? 공격수죠. 아, 공격수가 됐지. 아, 누군지 알 것 같아. 네네. 아 근데 그 선수도 그런 얘기 할 만했었어.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 네. 네. 지금 거기에 하나 더 문제가 됐는데, 인터뷰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이탈리아를 쓰겠다. 이거는 작정하고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렇죠. 오늘 아스날전 패배는 정신력 때문이다. 나는 진짜 화가 많이 났다. 네네. 패할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 나는 그런데 패배한 다음에 선수들이랑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도대체가 동기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지금 전술 이야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물론 정신력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유해야 되는 책임이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첼시 선수단은 정신적인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테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닌가? 네네. 이러면서 지금 첼시 선수단에 대한 분위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러면 사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냐? 지금 중반에. 네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아, 네. 이 정신력 얘기는 사실 요즘 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정신력이라는 게 감독이 그 이제 모티베이션을 시켜주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감독의 책임인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 책임이 이게,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것도 나름 자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뒤에서 뭐랄까요? 약간 그러니까 좀 본인의 말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렇지, 예. 얘기를 한 건 잘한 것 같지만 이 정신력 얘기하는 거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유체이탈 화법. 그렇지. 이거 결국에 내 얼굴에 침 뱉게 되는 게 무린유가 약간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선수단 입장에서 뭔데 뭐 저런 얘기를 우리 존나 열심히 뛰었는데 이렇게 불만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요. 네. 첼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은 건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첼시는 매년 이러네. 그러니까. 이게. 잊을만 하면 이런 거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이게 피치 위에 리더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램파드, 체흐, 드록바, 어떤 발락, 그리고 뒤에 존 테리, 이런 어떤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팀의 기강을 잡아줄 어떤 리더들이 좀 없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첼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매 시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술적인 어떤 면에서도 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빅식스 중에 첼시의 득점력이 가장 적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팬들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기고 싶거든. 맞아. 재밌게 이기고 싶거든. 근데 특히나 우리 국내 팬들은 더더욱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에 대한 어떤 지지가 사리 감독의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반전시킬 수 있는 경기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한번 지켜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류진유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끝이다. 아 어렵다. 네, 다른 리그 가든가 자기한테 맞는 리그 가든가 네,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해야 파브레 같습니다. 말로가 네네네 네, 말로가 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간 EPL 주간 탈곡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